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학생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무려 25만 명이나 줄었다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또 팬데믹으로 혈액이 크게 부족해져서 위기 수준으로 치닫자 동성애자들의 혼혈에 대한 제약을 없애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 인터넷상에서 난리가 난 게임이 있습니다. 이 낱말 맞추기 게임인데 이 매니아들 사이에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팬데믹 기간에 대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은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집계가 발표가 됐네요. 네, 이번엔 비영리 기관 National Student Clearing House가 집계 발표한 겁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선 지난해 가을 학기에 등록한 대학 학부생 수가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 가을 학기부터 약 25만 명 가까이 줄어든 걸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가을부터 2021년 가을 학기까지 등록 학부생은 9만 9천 명 이상이 감소했고요. 이건 전체 학생의 4.3%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1년간 전체 등록 감소폭은 온라인 수업이 진행됐던 2020년 가을 14만 8,113명보단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대학생 등록 수치도 나왔습니까? 네, 전국적으로는 2020년 가을부터 2021년 가을까지 3.1%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로 따져보면 46만 5,300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 가을 학기부터 하면 100만 명 넘게 등록 손실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커뮤니티 칼리지와 4년제 대학을 나눠본 자료가 또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차이가 났습니까?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등록률이 더 크게 감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앞서 전체적으로 4.3% 대학생 등록이 줄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 커뮤니티 컬리지만 따지면 그 두 배 이상인 9.9%가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전국 8번째로 높은 커뮤니티 컬리지 등록 감소율을 나타냈는데요. 워싱턴과 뉴욕, 메인, 미시시피, 오레건, 펜실베니아, 그리고 사우스 다코타에 이은 8번째 순입니다. 물론 커뮤니티 컬리지뿐만이 아니라 4년제 주립 대학에서도 등록 감소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가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 이 4년제 주립 대학 등록률은 2020년 가을 학기부터 2.9%가 떨어졌고요. 이건 25개 다른 주들보단 나은 성적을 받아들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팬데믹 기간에 학생들이 대학에 등록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교육 대신 일자리를 얻어서 돈을 버는 선택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대학 등록률이 감소하게 되면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내셔널 스튜던트 클리어링 하우스의 더그 샤파이로 사무국장은 지난해 가을 학기 등록률을 들여다본 결과 학교에서 또 다른 코로나19 팬데믹 해를 맞이하면서 학부생들이 계속해 대학 밖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요. 이들을 다시 교육에 참여시키는 그런 극적인 방법이 없다면 학생들이 소득과 미래에 대한 잠재적 손실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학생 개개인 인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향후 몇 년 안에 국가 전체적으로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혈액이 크게 부족해져서 위기 수준으로까지 치닫고 있는데 이 남성 동성애자들의 혼혈에 대한 제약을 없애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또 커지고 있네요. 네, 오늘 MBC 뉴스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급감으로 혈액 공급이 딸리는 상황에서 성소수자 옹호 단체뿐만이 아니라 수십 명의 의회 의원들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성소수자인 테미 볼드윈 의원 등 22명의 상원 의원들은 최근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니 우드콕 FDA 국장 대행에게 서한을 보내서 동성애자들의 헌혈에 대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이들은 어떠한 정책도 성소수자 그룹을 배제하는 건 차별적이고 잘못된 것이란 주장을 폈고요. 진전된 혈액 검사와 안전 기술이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동성애 남성에 대한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건 과학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4명도 최근 FDA의 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은 남성 동성애자들에 대한 헌혈에 어떤 제한이 있는 건가요?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동성애나 양성의 남성은 헌혈하기 전 3개월 동안 성교를 하지 않도록 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에이즈 위기가 한창이었던 1980년대 최초로 이 동성애자들의 헌혈 규제가 생겨났는데요. 수혈로 인한 HIV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1983년 연방정부는 동성애자 남성에 대해서 평생 동안 헌혈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3개월 제한이라고 했으니까 그 후에 조금씩 규제가 풀리긴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생 헌혈을 못하게 한 규제가 지난 2015년 1년간의 금욕으로 완화됐고요. 이어서 2020년 4월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혈액 부족 사태가 일자 그 기간이 3개월로 다시 줄어든 겁니다. 이런 조치가 오랫동안 성소수자 옹호단체로부터 이건 차별 행위다 이렇게 지탄을 받아왔었는데 의료계에서도 국가의 중요한 혈액 공급에 불필요한 그런 제약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혈액 부족으로 일이 터져버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미 적십자사가 지금 혈액이 부족한 정도가 위기 수준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적십자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최근 10년간 최악의 혈액 부족 사태가 빚어졌다고 했는데요.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헌혈이 10%가 감소했고요. 특히 주요 헌혈 장소인 학교에서 이 헌혈은 62%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특정 혈액형의 경우엔 혈액 보유가 하루치에도 못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들은 누구에게 수혈해야 할지 그런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적십자사 의료국장인 바이아 라스키 박사는 성명에서 지금은 겨울철이고 또 코로나19까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어서 가뜩이나 심각한 이 혈액 부족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헌혈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해달라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헌혈 규제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비슷한 상황에 부딪힌 프랑스도 최근 동성애 남성에 대한 헌혈 전 금욕 규제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헌혈차를 곳곳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살았던 부산에서는 부산역 앞에 항상 헌혈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디서 헌혈을 해야 되나 한 번도 미국에 와서 헌혈을 해본 적이 없어. 레드크로스 쪽에 가서 하면은 가능하죠. 네. 네 그리고 네. 몇 군데 이 한인타운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출드런스 호스피탈에 가시면은 헌혈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고 혹시 이 헌혈을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은 아메리칸 레드크로스에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헌혈 장소가 나올 겁니다. 네, 네. 그 특별히 그 RH-형 혈액을 갖고 그렇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가서 네. 하게 해주시면 네. 좋겠네요. 캠페인을 저도 한번 해야겠습니다. 네.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지금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너무 그렇죠. 우리가 무관심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혈액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요즘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요즘 정말 헌혈 캠페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낱말 맞추기 게임이 열풍이라고요. 네. 월드라는 게임입니다. WRDLE 이 게임인데요.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CNN 비즈니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워싱턴포스트까지 이렇게 주요 언론들에서 이 워드 게임 열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밤에 양을 세면서 잠을 청하는 대신에 내일 워드에 무슨 문제가 나올까 기대하며 자는 이들이 생겨난다 하고요. 네. 일어나자마자 하루를 이 게임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낱말 맞추기 게임입니다. 알파벳 5자의 한 단어를 맞추는 건데요. 단어를 추정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그 추정한 단어 알파벳이 정답에 안 들어가 있으면 그 알파벳은 회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알파벳이 들어가 있긴 한데 자리가 다르다면 노란색, 그리고 자리까지 맞다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총 6번의 기회로 한 단어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 게임이 왜 갑자기 요즘 열풍이 부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은 다 다른데요. 일단 이 게임의 단순함에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루에 딱 한 차례 문제가 출전되고요. 그 단어는 한 개로 다 똑같아서
게임 참여자들이 모두 같은 단어를 맞추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는 이 단어 맞춘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쉐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게임을 안 푼 사람들을 위해서 정답은 공개하지 않은 채 색깔로만 표시해서 내가 몇 번 만에 정답을 맞췄는지 공유할 수 있는데요. 정말 운이 좋으면 홀인원이 되기도 하는데 그럴 땐 어느 때보다 공유하고 싶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게임으로 이제 코로나 블루스, 그러니까 우울감이 많이 달래진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치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제가 말입니다. 우리 박형혁 기자가 이거를 이틀 전인가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앉아서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네. 안 돼요? 아니, 굉장히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안 풀려요. 더더구나 우리 뭐 한국말을 쓰는 이 외국인 입장에서. 네. 정말 이거는 영어 단어를 좀 이제 영어 실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네. 이게 코로나19 사태에 격리된 사람들이 하기에는 최적의 게임이더라고요. 최적의 게임. 네. 앉아서 이렇게 좀 조금 생각을 하고 뭘 해보려고 그랬더니 벌써 한 3시간 가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네. 아우, 그래서 재밌기도. 네. 한데. 네.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조금 힘든 그러한 게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상금 이런 거 있어요? 네? 상금 아, 그런 건 그런 없습니다. 건 없어요. 그냥 재미를. 네. 해보는 거예요. 그걸 이기면은 그냥 성취감이죠. 네. 네. 자, 박형경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